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된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제 친구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 학교 예배가, 기도회가 하나님의 그냥 작은 교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명이 아니라 그냥 나 한 명도 교회구나, 내 자신이 교회다,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좀 크게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나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정말 삶으로 연결되고 또 적용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그 작업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 한 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한다. 교회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나의 모든 삶.